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민턴트립 작가입니다. 강원도의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시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강원도에도 그 외국인이 사시나봐요? 아, 제가 드웨인 존슨 너무 좋아해갖고. 아, 네. 예, 배드민턴보다는 헬스 진심인 사람이라. 저 사연을 보니까 변두리한테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45세의 드웨인 존슨입니다. 45세에 본인이 가르치는 레슨자를 데리고 아직도 변두리는 나한테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45세신데 가능하시겠어요? 아, 저는 꾸준한 웨이트와 유산소 관리를 해서 네. 아직까지는 20, 30대까지라면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두리 정도는 아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배드민턴계의 김종국 맞으신가요? 한참 리즈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변두리님이 그래도 요즘에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준자강 우승도 했는데 혹시 그 레슨자를 데리고도 가능하실까요? 아, 제 레슨자를 데리고도 올해 제가 강원도 협회장기 30대 A조로 우승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두리한테 강력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변두리랑 마지막 대회가 2018년 한계로 되었는데 그때 스코어가 25대 17이었는데 이번에도 25대 17로 꼭 이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3대 몇이세요? 한창 할 때는 뭔가 640까지 쳐봤거든요. 헐. 시작한 거예요? 야, 많이 기다렸어. 야, 구독자분들이. 예, 지금 한 달 됐죠. 근데 우리 간판을 이제 갈아엎었지. 그쵸. 예. 자, 저희가 이제 민턴 트립이 아닙니다. 또 저희 어디? 저희 트라텍. 트라텍과 네, 함께하는 민턴 트립. 빈민턴입니다. 벤두리입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트라텍 처음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헬스케어 넘버원. 진짜 넘버원이죠. 그치. 예. 뭐 있죠? 저희 세라밴드. 잠스트. 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제품들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업체에서 저희와 시즌2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경축입니다. 네. 아마 시즌1을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더 좋은 네, 기업이 네, 네.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 그리고 트라텍에서는 네. 저희 있죠, 빅터. 빅터를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트라텍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트라텍에서 저희 빅민턴님과 변두리가 그치. 큐레이터로서 그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트라텍의 약간 이제 대표 인플루언서 그쵸, 이런 그쵸, 건가? 홍보 예. 모델 같은 느낌인데.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트라텍에서 하는 엘라밴드라고 있거든. 네네. 엘라밴드나 뭐 잠스트 보호대, 워낙 빅터 제품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벤트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코치님들도 인사드려요. 네, 인사드려요. 네. 네. 자, 덥콕 배드민턴의 정신적인 지주. 자, 덥콕 배드민턴의 원장님 김공수 코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해오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오늘 잠깐 출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못 보겠어요. 네. 워낙 거장이라. 아, 예, 또. 거장이시라. 너무 두 분이 잘해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이동수 코치나 아니면 또 우리 유니코 그 두 분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다른 선생님들 가서 받아서 채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음 경기에 출전하고 그러니까 민턴 트립을 통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급 레슨이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맞습니다. 예. 어디에서도 배워보지 못하는 또 경험들을 하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성장하는 거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슨이 되고 있죠. 간접 레슨. 아,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되게 만족하고 계셔. 네. 자, 그리고 더욱 배드민턴의 대표님이신 이동수 코치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명예설. 아, 네. 손흥민 아닙니다. 그것도 언제 봤어요? 자, 민턴 트립 1을 마치고 제가 사실 이제 좀 잘릴 줄 알았는데 네.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민턴 트립 2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남은 저 민턴 트립 2에서도 저 또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 민턴 트립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또 업체가 있죠. 네. 자, 저쪽에 떠 있나 배너? 이쪽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 유심의 해외 유심 알지? 네. 너 여행 갈 때 유심
직접 사서 가 아니면은 가서 사? 저 사서 가죠. 사서 가? 네. 근데 내가 이 광고를 받아왔잖아. 네. 근데 아내분께서 네. 어? 이 업체 내가 계속 사던 업체인데 이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네. 자, 대한민국 거의 최고입니다. 자, 유심 업체. 해외 유심은 바로 나무 커머스. 자, 네이버에 나무 커머스라고 치시면 해외 유심 진짜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썼어요, 예전에. 아, 정말? 아 그래요? 어. 아, 이게 유명하구나. 저희 갔을 때, 그 나무 커머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그래요? 작년에. 아니, 어떻게 거기서 광고 들어왔어요? 어, 또 그 업체 대표님께서, 네. 대표님께서 네. 저희 영상을 막 깍깍깍 웃으면서 보신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 그 유심을 미리 챙겨가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쓸 수 있잖아. 네네. 그지? 그 해외 나가서 로밍하면 용량 좀 이렇게 막 요금 폭탄 나오지? 맞아, 맞아. 네. 넘어가면 이게. 그래서 미리 챙겨가시면 좋다. 자, 여러분 그 유심도 있지만 요즘에 이심 있잖아요. 이심은 내 유심 칩을 뽑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아, 그게 이심이야? 네, 그게 이심이야. 아, 진짜요? 어, 대신 네. 전화통화는 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뭐 데이터는 또 이걸로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나무커머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나무커머스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유심 좀 달라고 이벤트로 했더니 저는 한 명당 두 개 정도 줄 줄 알았어요. 보통 네. 둘이 커플로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개씩 줘라. 아. 그래서 네. 여러분 그 댓글 달 때 밑에다가 받고 싶은 유심 일본이나 태국 두 개로 해서 요즘 일본 태국 많이 가시잖아요. 네. 댓글 쓰시고 뒤에다가 일본이나 태국 써주시면은 그 중에 두 분 뽑아서 변두리 영상에서 하나, 제 영상에서 하나 뽑아서 한 명당 네 개씩 유심 보내드릴게요. 네 개. 말 된 거예요? 네 개 너무 많은데? 된 거야. 그냥 가. 8개. 가족끼리 다 가는 건데요? 가족은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 아빠 뭐 와이파이 뭐 핫스팟 켜주지 마세요. 필요 없어. 네 명 다. 민턴 트립 항상 도와주시는 네, 역시 미더클 X10입니다. X10입니다. 네. 아직도 가격이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고 네. 한타에 지금 22,000원. 네. 박스당 그리고 구입 시 21,000원. 21,000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요즘에 약간 인기가 많나 봐. 되게 잘 나가요. 진짜. 네. 많은 곳에서 보이더라고. 네. 이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를 이기신 분들에게는 이길 사람 없거든요. 시즌2에. 네. 그치? 다 네. 이겼잖아. 우리 거의 다 이겼잖아. 네. 요거 시즌1에 많이 설명한 아우라 스피드 HS 플러스. 네. 이거 핸드라 세티어 선수가 현재까지 쓰고 있는. 세티어완 선수. 네. 아무튼 그 세티어완의 네. 그 라켓. 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아무리 싸게 사도 219,000원인가 네. 엄청 비싸요. 저희가 쓰고 있어요. 네, 요거 바로 네. 보여드릴게요. 이기면 네. 네. 오랜만에 해서 작가님 오셨나요? 오셨다고 합니다. 왔다고 하는데요. 네. 네. 참가자. 뭐야? 배드민턴 선수 맞아? 형, 저 김종구 아니에요? 어느 분이 드웨인 존슨이신가요? 네, 저입니다. 몸이 근데 그거 알아? 왜요? 이분 나이가 나보다 한 4-5살 많아. 에? 에이, 거짓말.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저 80년생 막 안타셨습니다. 80년생이세요? 네네네. 아, 3살 많구나. 네. 와. 여러분, 아마 배드민턴 유튜버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드민턴계의 김종국으로 한창 유명했었어, 네. 그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소녀 스매시 아카데미와 핵감자 클럽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드웨인 존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팀 라이더와 핵감자에서 운동하고 있는 드웨인 존슨의 애지자, 네, 레슨생입니다. 아, 닉네임이 레슨생이에요? 네, 레슨생이죠. 심플하네요. 네, 심플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동호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 출신은 아니시죠? 네, 예. 아, 선수 출신은 못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력에 보니까 우리 저 변두리를 한 예전에 많이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변두리한테 접은 적이 없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막 도발이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변두리한테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맞아? 아, 예 맞습니다. 와, 변두리는 뭐, 과거에 뭘 한 거야 그동안. 너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 같아 지금. 근육이 떨고 근육이 떤 거야 뭐야. 근육이 더 커진 거 같아요. 엄마 사이에. 나이 먹으면 원래 근육이 빠져야 되는데. 네. 제가 변두리를 제가 2018년도 한결의 대회 때 마지막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결승에서 25-17로 이겼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5-17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승이다. 씨. 결승이야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기억난다 그거. 그때. 진짜? 네, 네. 그 기억 지워. 그거 안 좋은 기억이야. 네. 이번 전략. 저의 전략은 또 레슨생이기 때문에 네. 저희 코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딱딱딱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AI 레슨생. 네. 잘 돈다 레슨생.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혹시 네. 안 떨리세요? 유튜브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 잡아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누가 뽑았어 이 사람. 저희 민턴트립
시즌2 이제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해설 맡아주셨잖아요. 예, 또 저희 또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원장님이시기도 한데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뭐 우리 이동순 코치님이 너무 성장을 해서 내가 이제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 이거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이동순 코치님한테 혼나겠다. 네, 오늘 또 경기 내용 또 분석해 주신 부분들 또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자꾸 배운다 그러니 이거 내놓을 건 없고 이거 어떡하죠 이제. 아,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민턴 트립 시즌2. 자, 그 대망의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소개 하도록 할 텐데요. 또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지금 세리머니를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변두리 빅미턴 소개합니다. 아, 직접 보니까 더 무섭네요. 아, 실감나네. 네. 좋습니다. 자, 그 이제 저희 상대팀이죠. 강원도 드웨인 존슨님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강원도 드웨인 존슨님의 레슨생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언의 압력 같아요, 그죠? 아.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생님이 먼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변두리 빅민터님이 자 1점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가네요. 나이스. 아우 드라이브 썸이 굉장히 좀 치열했어요. 레슨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드웨이 존슨의 제자라고 하는데 지금 2년간 호흡을 바칠 때인데 한번 지켜보면서 좀 우리가 실력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빅민턴님은 별명 빅민턴이 아닌데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아주 잘했어요. 아, 우리가 배워야 될 스트로크 나왔어요. 도전팀은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짧아요. 몸 풀기 전에 저렇게 포인트에서 짧은 스윙하면은 짧은 확률이 좀 있어요. 네. 좀 큰 스윙을 해서 좀 쳐주고 네. 몸 풀린 다음에 점점 스윙 크기를 조절해야겠죠. 아, 좋네요. 빅미턴의 백핸드. 야, 스냅스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억을 잘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제가 그러셨는데도 네. 지금 어우, 굉장히 볼 속이 빨랐어요. 이건 좀 아쉽네요, 그죠? 네. 이런 실수는 이제는 안 나와야 되는데, 그죠? 좀 아쉬운데. 아쉬운 실수였습니다. 네. 이제 몸이 안 풀렸다는 걸로 유로를 해보죠. 네네. 아, 서비스 일단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조금 그 앞에서 첫 구와 둘째 구가 네. 좀 연습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오. 준비식 파워가 있네요, 그죠? 네. 우리 드웨이 존슨이 과거에 투펀 선수를 했다는 경험이 있어서 네. 아마 어깨 축이 튼튼하고 스냅만 적절하게 잘 쓰면은 굉장히 파워 있는 스윙과 그 다음에 각도 있는 동작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일단은 투펀 경력이 있으니까 네. 어깨 축이 일단 견고하면 네. 스냅을 쓸 때 굉장히 안정감 있죠. 이것은 밴드리 콩님의 미스라고 봐야 되죠? 네네네. 지금 어떤 부분으로 미스였을까요? 지금 수비자가 예측된 플레이 그 방향에다가 네네.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포인트를 예측하고 그렇죠. 갖다 드렸어요. 지금 네네. 뭐냐면
지금 강습생인 이 드윈 선수의 제자가 2년에 비해서 강습 받은 지는 2년이고 그다음에 구력은 5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샤틀의 코스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많이 쳐봐야지 떠오르는 감각인데 초보자 같지는 않아요. 네. 아 중간 코스 왔어요. 이번에 또 서비스 리턴이 아주 좋았고요. 아 너 섬세하게 마지막까지도 놓치지 그치. 않고 힘 조절을 잘했습니다 이번에. 나이스 나이스. 아쉽네요.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그죠? 저 백핸드 쪽으로 스매시가 들어갔는데 조금 더 우리 빅민턴이 포지션을 이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서 조금만 더 옮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일단 예측된 플레이는 아니겠더라도 때렸을 때 빨리 따라가주는 동작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죠? 역동작에 걸렸어요. 아, 역동작에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예측은 하되 확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네네네. 예측은 하더라도 그런 그 반대급부의 동작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죠. 네네. 그래야 이제 에이즈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네네. 예측한 동작을 그대로만 수행한다면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초반에 점수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동점이 됐습니다. 네. 자, 7대 7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간 볼 줄 알았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이랑 또 동일한 내용 아니에요? 네, 아주 좋네요. 리턴이 지금 변두리콩님과 지금 우리 빅미터님의 서비스, 그러니까 리턴이죠? 리턴에도 네. 이렇게 중간 볼 넣는 건 동호인들이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네. 이 스트록이 B조급 이상에서 많이 나오죠. C조, D조들이 사실 하기 힘든 테크닉인데 네.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것도 가능하겠죠.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드윈 존슨이 지금 약간 밀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좀 결정타보다는 그냥 네. 스트로크를 연결해주는 가벼운 스트로크 해놓고 그 다음에 네.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마 맞습니다. 목적 스트로크 될 거예요. 아, 아까 전 플레이를 금방 말을 해버렸어요. 그죠? 아, 이런 거 받으면 이렇게 벤드르크니 아마 손가락에 찔렸을 거예요. 바닥에. 그죠? 아, 저렇게 낮은 볼을 걷어내다 보면은 새끼손가락과 이 약지에 약간은 찰과 화상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특히 네. 코트 매트에서는 그런 현상이 또 더 심하니까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와, 네, 플레이 좋았어요. 이건 지금까지 현재 플레이 중에 서비스 리턴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나오십니다. 네. 조금 아깝네요. 그죠? 제가 잘 쳤어요. 상대가 잘했네, 그죠? 네네. 듀엔 존슨이 위기 상황에서 대각으로 잘 들었어요. 네. 오. 지금은 이제 드윈 존슨의 드랩에 조금 빅미터에 밀린 상황인데 이건 맞드라이브 치는 것보다 그립에 손에 힘 빼고 앞으로 떨어뜨리는 게 훨씬 낫죠. 네, 대 붙여주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낫지. 맞습니다. 상대가 치고 들어오고 밀린 상황에서 내가 타점이 어려워질 때 같이 치는 것보다는 네네네. 방향 전환으로 셔틀을 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네. 오, 타이밍 빼졌어요. 아, 이번엔 빅미턴이 앞에서 잘 2차 공격은 후에서 할 때 이 정도 잘했는데 아까 사실은 전입 플레이에서 서비스 리턴하고 본인이 왼쪽에서 푸시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네네. 밀어놓고 한 템포를 놓쳤어요. 네네. 그걸 좀 못 잡은 게 조금 아쉽네요. 드윈 스매시 가운데 공략. 드윈 스매싱이 아주 좋았네요. 그죠?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정석이죠. 뭐. 우리가 네. 양쪽에 스매싱 기회가 왔을 때 수비가 양쪽에서 잘 포진하고 있을 때는 네네. 가운데가 정석이죠. 그죠? 네네네. 복식의 정석 공격 포인트를 보여줬어요. 아,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빅민턴 같은 밴드콩님이 정석 플레이를 했죠. 그죠? 네네. 서비스 리턴. 해주고 그다음에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 잡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부님이 계시니까 네. 네. 오늘 칭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내가 서비스 리턴에서 잘 보면은 리플레이 보면 헤어핀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서비스 리더 중간 볼을 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다 먹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먹혔을 때는 일단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한번 리듬을 바꿔줘요. 네. 여기 가끔 이렇게 헤어핀도 해보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다 먹히니까 네. 후반전에도 일단 똑같은 템포로 하되, 아, 이걸 대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빨리 바꿔야죠. 그죠? 근데 그 플레이가 아주 좋았어요. 아. 그렇게 중간 볼이 잘 들어갔을 때는 내가 끝낸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덤벼요.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잘했는데 충분히 여기서 왼쪽에서 백을 잡을 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준비만 잘하면 바로 라운드씩 나올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중간 볼을 잘했을 때는 너무 도망가지 말고 앞으로 버틸 필요도 있어요. 다 좋았거든요. 근데 한번 저 변두리가 대강 선수님이 진짜 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수비를 했는데 알면서도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몸, 그러니까 저는 등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대각선 스매시를 받는, 누가 커트를 했을 때 내가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 네. 웬만한 가운데나 직선, 사이드로 스매시 때려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잡아먹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원래 정석이 가장 앞에서 2차 공격을 하기 좋은 게, 이제 스매싱이 누가 뭐 굉장히, 수비가 누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서 때리지만, 둘이 비슷할 때에는 가운데다 때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앞에서 커트하기가. 네. 드라텍과 함께하는 민트트리 화이팅! 이제 저희 25점 경기 중에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코트 교체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양 팀의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잘 봤는데 뭐 양 팀 너무 잘하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력으로 봐야 돼요. 파트너라는 것은, 그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너무 현장의 구력이 짧거나 뭐 어떤 팀이 뭐 현장이 많거나 그러면 힘든데, 어쨌든 보니까 여순생의 구력이 현저히 짧아요, 지금. 여순생의 구력이 지금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드웨이 선수는 25년, 네. 그 다음에 우리 빅민턴이나 벤드리콕은 10년이 넘거든요. 그럼 구력으로 보면 여순생의 구력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유축되지 않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앞으로 아마 성장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아마 오늘 경기도 우리 드웨이 선수의 지도 역할을 하면서 여순생의 어떤 실력 향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아마 참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나이스. 꼬였어요. 아, 이거 지금 제가 이 랠리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후반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빅민터를 우리가 계속 늘리네 뒤에 있었죠? 네네. 그리고 우리 변들국님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끌고 나갔어요, 랠리를. 이게 이렇게 될 때 드웨인 선수 팀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어쨌거나 철렬님 졌습니다. 스매시 너무 좋은데요. 도현 교수님. 지금도 역시 좋은 플레이로 지금 드웨인 선수 팀이 뭔가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전략을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런가. 아, 두 번째. 지금 오늘 변두리님 두 번 연속입니다, 지금 오늘. 이건 교수님이 잡았어요. 그렇죠. 드웨인 선수의 이중 모션이나 어찌, 그죠? 네. 볼을 잡아서 타이밍 뺏고 다쳤어요. 맞습니다. 역시 뭐 25년 구력에서 나오는 노하우죠. 그렇습니다. 이런 또 합방하는 반대로 또 한 박자 빨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략이 바뀌었어요. 드웨인 선수와 이게 그 강습생이 전술이 현저히 바뀌었어요. 지금 확실하게. 뒤에서 때려주고 앞에서 강력증에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략 전술을 유지하니까 지금 빅미턴과 밴드르콕님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전반에 나왔던 그런 포지션의 자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복식이라는 것은 사실 닭공이에요, 닭공. 네, 공격이 수비를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밴드르콕님이나 빅미턴님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포지션이 좌우로만 계속 서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해설을 들으라고 사실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격권을 못 바꾸고 있어요. 네. 반면에 상대팀은 아주 잘하고 있죠. 맞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나요? 지금 거의 맥을 못 쓰고 있어요. 우리 변두리님의 빅민턴님. 점수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플레이가 전혀 아니죠, 지금.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르기에서 나오는 데인 존슨의 그 전반의 경기 분석을 통해서 후반의 선수를 바꿨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공격력에 네.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러려면 먼저 공격을 하는 길밖에 없겠죠, 그죠? 네, 네. 수비로 풀려고 하지 말고 공격으로 풀어야 돼요. 야. 그렇죠? 네, 이렇게 공격으로 풀어 나가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해설을 톤을 높였더니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재밌는 경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좀 분발해서. 사실 동호인들 경기는 아무래도 선수들에 비해서 수비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복식은 공격의 우선인데 어쨌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기든 동호인 경기는 공격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기 전술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런 미스를 하나요? 자, 차분하게. 자, 침착하게. 아, 이번에 존슨님이 좀. 무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자신감이 또 있었다는 거기도 한데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 스코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자신감 있는 플레이 하나씩 해보는 거죠. 네. 우리 또 이승훈 코치님이 지금 안타까워졌어요. 지금 해서 지금 거의 뭐 해설 모드에서 지금 이제 작전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네. 올려서 좀 점수가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올려주면 안 되죠. 중간 볼 전는 거 너무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님. 불안했습니다. 네. 네, 이미 스트링 타이밍도 그렇고 그립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우리 레슨생님 네, 되게 불안한 스트링이었어요. 네. 다행히 레슨생님이 좀 실수가 나왔죠, 그죠? 네. 네. 아,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무리하지 않고 맞습니다. 중간볼에 코스만 보고 툭 치는 좋아. 저런 스냅스트록이 그렇죠. 경기에서는 굉장히 묘미 있는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프리체킹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냅을 쓸 줄 안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강력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 너무 좋은 플레이였어요. 아, 좋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변두리 콩님이 네트 커트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 콕이 잘 들어가서 네. 잘 들어가서 붙었으면 그렇죠. 랠리가 편하게 됐을 텐데 이런 랠리가 안 됐죠. 그렇죠. 네, 네. 네. 다행히 또 너무 불안했어요. 네트 커트가 길기도 네. 하고 네. 짧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공격 포지션. 공격을 좀 끝까지 유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빅미터미 우측으로 빠지는 판단력이 좀 늦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뭐 살을 빼라는 소리를 계속 하고 싶은데 네. 뭐 컨텐츠에 특성상 살 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동호인들이 이제 기존의 체계 구조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하니까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조금 더 긴장하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아, 이런 거 잘못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플레이 했죠. 그렇죠. 반대쪽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따라갈 자신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죠. 네. 근데 빅민터님이 따라갈 수 없는 플레이가 이 환경에 있을 때는. 맞습니다. 샤트를 빨리 보내지 말고 드롭송으로 보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음 동작을 연결을 시켜야 하는 동작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 조를 잘하고 있어요. 자. 야,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다시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렇죠. 공격 기동을 가져오고. 자, 띄우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약간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트 한번 이거 좀 그렇죠.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계속 속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속상하지, 그죠? 네. 자. 네.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 아. 근데 지금 여기 데이지 선수 팀의 경기를 보면
지금 강습장을 굉장히 다듬으면서 드윈 선수님이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네. 아주 가르치면서 경기 경험시키면서 노름이로 잘 풀어나가고 있고 네. 간혹 보면은 강습장의 어떤 플레이가 미스가 하나씩 나와요. 네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드윈 선수님이 그걸 잘 커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자, 안 되죠. 이게 참가해 보면은 우리 변드리콩님이 대인 선수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어두운 기운이 도네요. 맞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지금 보면 대인 선수는 경기를 아주 잘 푸네요. 역시 지도자 생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위험한 플레이였는데. 좀 제 생각에 이런 스트로크보다 좀 과감하게 좀 도전하는 플레이였거든요. 좀 떨어뜨렸으면 어땠을까? 중간 볼로 아니면 대인 전순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그만큼 또 자신감이 또 있었다는 거기도 한데 타점이 낮은 곳에서 상대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 드라이브 치기가 좀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이건 너무 마지막에 아까웠어요. 이건. 자,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25대 20으로 우리 드웨인 존슨님과 우리 레슨생 분이 자, 승리를 하였습니다. 초반에 우리 변두리 빅민터님이 점수를, 점수가 좀 벌어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 좀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반과 후반이 완전 다른 경기였어요. 예, 전반에 변드리콩님과 그 빅민터님의 서비스 리턴부터 해서 네네. 초반부터 넬리의 주도권을 갖고 나가서 아주 쉽게 풀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힘들지도 않고 경기가 끝난 걸 수도 있는데 초반에. 후반에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희 선수의 그런 노련미가 아마 빛을 발하지 않나 싶어요. 선수 경력보다는 그 동호인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투포한 선수 경력이 운동 경력들이 배드민턴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된 것 같고 그 어깨, 튼튼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손목의 힘을 가동시켜서 여러 다양한 각도로 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또는 스피드한 볼 처리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강습생이 가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밴드콩의 노름이로 잘 커버하면서 아마 승리의 여유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결과가 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밴드콩님 좀 아쉽네요. 네, 아쉬워요. 네. 자, 오늘 해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오늘 많은 도움과 저도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맙다고 얘기는 내가 얼마나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민턴트립 시즌2 2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트라텍과 함께하는 민턴트립 시즌2 첫 경기 역시나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래도 변두리 예전에 25대 17로 이겼었다고요? 예, 3점 더 땄네. 3점 더 땄네. 성장했네. 3년 뒤에는 성장했네. 3년 더 딸 거야. 네. 그래도 5년 뒤면 한 50 되니까. 홍감인데요. 자, 오늘 너무 잘 쳤고요. 사실 레슨생이라고 하셨는데 레슨생을 얼마나 잘 키웠길래 그러니까. 너무 잘해. 짜증나. 레슨생 얼마나 배우셨어요? 코치님께? 지금 2년 정도. 2년 정도요? 아, 네. 와. 너무 잘 치는데? 구력 2년에 이 정도면 진짜. 네. 그리고 드웨인 존슨님도 사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저를 노릴 수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거의 경기처럼 변두리한테도 쳤다가 저한테도 쳤다가 막 잔인하게 치지도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한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웃도 막 좀 쳐주고 하는 것도 보면서 아 내가 좀 게임 레슨이 되는 거구나. 약간 좀 그래도 우리 시즌 초에 약간 보석을 발견했다. 보석인데 조금 늙었다. 근데 아무래도 형 그 나이가 형이 형님이거든요. 내가 동생인데. 아 이거 검사해봐야겠는데 이거. 내가 형 같아? 끝나고 인증 다 주고 가세요.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승리팀에게는 저희가 트라텍 홈페이지에서 빅터 공식 수입사인 트라텍에서 빅터 아우라 스피드 HS 플러스 요거 어느 분이 쓴다고? 세티원 쓰는 거를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식 수입 업체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품입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요것도 저희가 자 한 영상당 한 분씩 보내드릴 거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유심이랑 온라인 클래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감이랑 다음 참가자에게 좀 조언. 이게 좀 대회랑 정말 촬영이랑은
너무 다르다라는 걸 또 느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너무 긴장도 많이 했는데 또 너무 잘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한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참가자님들도 저희는 물론 이겼지만 좀 긴장을 그래도 하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촬영을 거의 이제 한 5년 만에 첫 촬영인데, 나름 그 전에 했던 경험이 있어갖고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상당히 긴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긴장한 만큼 저도 이제 뭐 변두리 하고 뭐 이제 뭐 봐주셨다 그러는데, 저 정말 긴장 많이 하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요? 되게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굉장히 놀랬고. 40대 에이저 괜찮죠? 조만간 오 가셔봐. 고마워 하시죠. 진짜? 댓글에 뭐 빅민턴 뭐 못하네 초심이네 뭐 이게 많거든요. 이게 영상 보는 거랑 확실히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우리 형님 너무 좋다. 그래갖고 두앤 존슨과 언제 제가 남북 한번 나갑니다. 그럼 진짜 진심입니까? 지금 약속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그럼. 이번 연도 안에 한번 나가는 걸로? 한번 거부하시죠. 진짜로? 네. 이건 파트너 영파로 이거 하는 것 같아. 뭐 다음 참가자분들도 이제 조언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촬영이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예, 그냥 편한 연습했던 대로 게임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라틱과 함께하는 민턴 드립 시즌 2. 자, 1화를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자, 2화에는 또 새로운 참가자가 또 있다고요? 네. 그럼 여러분 2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무슨 도인이랑 치는 줄 알았어. 다 읽고 있어. 진짜 형, 근데 형, 나 몸이 안 죽었다. 근데.